안녕하세요. 홍주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충남 홍성군 장곡면 행정리의 임야를 소개합니다. 먼저 계략적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면적 8,636제곱미터, 약 2,612평으로 전체 보전관리지역의 준보전산지 한 필지입니다. 임야에 바로 접해 국어가 있어 점용허가 받아 현관을 놓을 수 있으면 통행뿐 아니라 건폐율 20%, 용적률 80%의 주택 건축도 가능합니다. 임업 관련 사업을 생각하시는 분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이곳은 평당 4만원, 전체 금액 1억 448만원입니다. 나뭇가지에 남아있는 메마른 잎이 계절을 알려줍니다. 소나무의 푸르름은 겨울에 더욱 도드라지는군요. 인근의 산에 수종 갱신을 위해 나무를 베어 놓은 곳일 뿐이 경사가 그리 심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임야의 모양새를 자세히 보려면 겨울에 보아야 한다고 하죠. 잎이 지고 가지만 남아 있으니 산의 경사도가 더욱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산 사이 들녘 끝에 저수지도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눈을 따라 굽이굽이 연결된 길이 정겨운 풍경입니다. 산 아래쪽에 두어 채 전원주택이 보일 뿐 조용하고 한적한 곳입니다. 이웃 산에 산소 다수 있습니다만 수배 가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산과 밭의 경계에 국어가 있습니다. 통행을 위해서 다리로 사용할 수 있는 현관을 놓아야 합니다. 허를 잘 닦아 남향이나 동향으로 이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잠시 교통 등 주변 여건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을 초입의 버스 정류장은 도보 10분 정도 거리이고 초등학교와 면사무소가 있는 면소재지와 홍성군청, 역, 터미널, 중고등학교 등 홍성 시내는 모두 자차 15분 내외 거리입니다. 예당호, 봉수산 자연휴양림, 광시 한우촌 등 예산 관광지도 자차 15분 내면 갈만합니다. 소개해드릴 임야를 향하는 폭 3m 도로입니다. 양쪽 산 사이 멀리 길 초입에 주택이 한채 보이고 시야를 돌리면 상공에서 보았던 이웃주택이 보입니다. 이웃의 밭에 붙어 있는 임야가 소개해드릴 곳인데요. 밭과 산 사이에 국어가 있음도 더 확실히 보입니다. 국어는 제법 깊습니다. 상공 화면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조용하고 한적한 곳입니다. 물건지로 향하는 길 반경 300m 이내에는 축사도 없는 비교적 청정한 곳입니다. 산 너머 직선거리 300m 밖에 태양광 시설 있으나 이 또한 지상에서는 시야에 보이지 않고 큰 영향 없습니다. 산에는 소나무와 잡목이 섞여 있는데요. 경사가 심하지 않으니 이웃 산처럼 수종 갱신하고 임업용 산지로 개발하면 좋을 것입니다. 임업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 연락 주세요. 고맙습니다.